얘들아 안녕. CNC 미술학원이야. 이번 시간에는 저번에 그렸던 골목길 펜터치에 이어서 붓으로 수채화 채색을 진행해 볼 거야. 어렵지 않으니까 침착하게 따라해 보자. 수채화를 할 때는 색을 만드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부분부터 순차적으로 채색해 줘야 해. 건물의 넓은 옆면부터 채색을 시작하도록 하자. 조금씩 물을 타주면서 자연스러운 색 변화를 만들어 보자. 빛을 받는 부분에서 조금씩 주황색 물감을 타면서 빛 느낌을 살려주도록 하자. 펜으로 묘사를 세밀히 진행한 부분에서는 너무 진한 색을 칠하면 묘사가 다 안 보이게 되어 버리니까 밝은 색으로 채워주도록 하자. 넓게 그림자가 지는 부분을 푸른색으로 먼저 눌러주고 나머지 부분을 묘사해 주도록 해보자. 짙은 색부터 칠하면 나중에 다른 부분을 칠할 때 색이 번져서 섞이는 경우가 있거든. 한 가지 색을 만들었을 때 다른 부분에서 그 색을 가지고 있는 개체들까지 칠해주는 게 그리는 시간 절약에 좋겠지?
여기서도 빛 받는 부분의 색 변화를 잊지 말고 톤을 바꿔가며 칠해주자. 창문 쇠창살로 생기는 그림자도 표현해 주도록 하자. 벽면의 질감을 생각해서 깔끔하게 채워 칠하지 말고 조금씩 틈을 남기면서 칠하는 거야. 이제 앞쪽 건물을 그리도록 할 텐데 창문부터 칠하도록 하자. 그렇게 하면 나중에 내부를 칠할 때에도 창문색의 영향을 받아서 내부의 개체들이 좀 더 자연스럽게 표현되거든. 밝은색 옆에는 어두운색, 어두운색 옆에는 밝은색을 배치해서 개체가 가지고 있는 형태를 잘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자. 모두 밝거나 모두 어둡다면 그림 안에서 구분이 잘 안 갈 테니까 말이야.
이제 건물 안쪽도 그려주도록 해볼까? 바깥보다는 조금 흐릿한 느낌으로 물을 좀 더 풀어서 그리도록 하자. 나뭇잎을 채색할 때는 외곽을 그려줄 때 터치를 짧게 끊어서 나뭇잎 느낌이 나도록 그려줘야 해. 도로를 그릴 때도 물 조절을 해서 자연스러운 색 변화를 만들어 주도록 해보자.
이제 마지막으로 그림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묘사가 부족한 부분들을 마무리해주면 돼. 이렇게 여기까지가 수업 끝.